최근에 저렇게 사자가 들어오면 좀 집안에 3개월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응? 우환이 끌고 들어오잖아, 저렇게. 응? 그리고 딱 하나 물어볼게. 저 망자 그래. 내가 그렇게 미웠니? 미웠지. 죽일 언제한테? 만큼 미웠니? 아니, 죽일 만큼은 아니야. 응? 그냥 싫었지. 언니는 성격이 좋냐, 그런다. 언니도 그렇지만, 응? 언니도 성격은 좋은 거는 아니야. 근데 나만 왜 잘못했다고, 니네들 식구들은 왜 나만 잘못했다고 싸잡아갖고 나만 나쁜 놈 만들었다잖아. 지가 딴 여자한테 갔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뭐. 그러잖아. 딴 여자한테 갈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럼 뭐, 다 이혼하지, 뭐. 아니, 얘기를 해주는 겨, 저 망자도 들어오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근데 서로, 이거는, 말할 것 같으면 뭐, 다. 누이하고, 원래는 길은 잘, 왜냐면 저런 망자들은 예. 잘 보내줘야 돼. 꼰조가 있으니까. 응. 응? 안 가! 아이고.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원래 저렇게 망자가 저런 한이 있다면 자기도 한이 있는 거야. 근데 서로 풀고 가야 돼. 언니한테도 한이 있는 겨. 근데 서로 못 풀면, 근데 아직도 물건은 다 정리가 안 됐대. 아직 안 정해졌지. 지금 뭐, 응? 지금 며칠이에요? 일일날 장례 치렀나? 재산은 지내줄 거니? 그거야, 뭐 내가, 뭐 거기 자식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뭐 엄마가 여기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물어봐? 아니, 내가 뭐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 거기 아 자식한테 지 미워해도 그 마누라한테 해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참나. 엄마는 아이고. 그래, 위 관리 잘해. 잘해야 돼. 위 검사하셔? 안 했는데. 응? 그 산부인과 다니시 한 번씩 방광 쪽하고. 안 다녀요? 응? 조금 힘들 때 없어? 워낙 맨날 힘드니까 몸이 시원찮으니까. 응? 관리 잘 하셔요. 지금 자꾸 낙상수도 보이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진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일? 일뭐 무슨 일을 해? 응? 좀덜 하래. 몸을, 몸좀 생각하래. 응? 그래 놔야지. 지금 일하는 게 없는데. 집안일은 일하냐? 아니 뭐 그렇잖아도 뭐 뭐를 하고 살아야 되나고 맨날 그 생각만 하는데 뭘또 일을 하지 말라 그래. 나가서 뭐할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아나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지. 어? 나가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없으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줄게. 엄마 체력이 안 따라줘. 체력도 안 따라주고 또뭐 그렇다고 기술 있고 뭐뭐 잘하는 것도 그리고 있는데. 누가랑 나랑 융합되지질 못해. 그 성격이? 싫은 꼴을 못 봐, 또. 안 그래요? 누가 툭툭 대봐, 나한테. 에이씨, 파라지. 속으로. 너는 잘 해먹고 잘 살아라. 응? 제대로 해본 게 없어, 솔직히, 엄마.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지금 나갈 데가 없대. 근데 엄마 들어오니까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돼. 나는 뭘 해서 조금,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움직일까 하는데. 응? 엄마 몸 생각하래. 몸이 안 따라준대, 솔직히. 체질적으로 약해, 엄마가. 응? 그리고 내 승질을 누가 툭툭 치면서 못해야. 그러니까, 그리고 3월 달에는 낙상수 있으니까 화장실이든 조심 잘하고. 그 작은 애가 몇 살이야? 응? 없어요. 없어, 아무도. 아무도? 왜 없어? 안 낳았어, 자식을? 안 갔어. 아예? 그냥 동거한 동거만 한 거야? 10년 했나? 그 집에 자식 없어? 있어. 있잖아. 근데 뭐 헤어졌는데 뭐. 그것도 뭐 연결되나? 모르지. 물어보니까 그냥 주는 거지. 응? 거기는 왜냐면 원 있었지. 자식들이, 내 자식은 아니어도 자식이 내가 길러 같이 있었던 자식이 남편,
그 남편 자식이 있었잖아. 32적인데 말띵. 그 지금 또 누구 잠깐씩 친구처럼 만난 사람 없어? 없어요 지금. 지금은 왜냐면 4, 5월 달은 또 인간 구설 들어와. 올해는 없다고 봐야 돼. 그리고 엄마가 남자 복이 있지는 않아. 그 꿈에 보이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럼. 그러잖아. 엄마도 올해는 조심해야 된다고. 사자가 엄마 따라왔으니까. 우환이 나한테 밀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 많이 하지. 그리고 서방복이 없어, 엄마가 사주. 그러니까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누굴 만나려고 해서 만나? 만나. 응? 지금 뭐 만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없다고 봐야지. 응? 그래야지 엄마한테. 응? 몰라 내후년이 좀 지나가야지. 그래도 또. 근데 엄마도 성격을 좀 고쳐야 돼. 팩팩 하는 게 있어. 안 그래요? 어느 남자 좋아해? 그렇게 하면. 엄마가 옳은 소리 맞아. 근데 돌려서 얘기하든지, 다독거리든지. 직설적으로 얘기해. 그렇지 않아도 그런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듣지도 않더라고. 딴 소리, 저기 거짓말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나중에 전 얘기하면은 언제 그랬냐고 또 발뺌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 즉시 얘기하니까 또 너무 팩팩거린다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올해는 엄마 상갓집은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지 말고. 아, 그래도 내가 기분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는데 또 왜 날 따라와. 모르지, 나야. 엄마 따라와서 내가 뭔 죄가 있냐고 그러잖아. 아유, 죄가 많으나 마나. 사는 걸 내가 옆에서 봐왔으니까 보기 싫은 거지. 안 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서로 내, 너 언니한테는 몰라가 서로서로 풀고 털어내서 보내버리라고. 그냥 보내야지. 안 그러면 저런 사람 찐빠 붙으면 좋을 거 없어. 그럼 자꾸 집안에. 그거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언니가 해야지. 엄마가 왔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집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가 언니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해주라고 얘기,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제사밥 차려줄 거냐고 물어보잖아. 그 어디 가서 해는 거야, 그런 거를? 이런 데 와서 물어봐야지, 제대로 풀어내야지. 안 오니까 언니는 안 가니까 엄마한테 오는 거요. 거기는 일 다니기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맨날. 왼수바가지를 할 건데 왼수바가지 왜 오냐고. 응? 그래서. 지금 아직 정리 중인데 그래서 막 집. 그래서 잘 털고 털을 거 그냥 그 왜 옷가지를 잘 안 태워줬대. 다 버릴래 저기 뭐 싹 버릴래. 원래는 49제 때 한 번은 제대로 잘 풀어줘야 돼 진옥에서. 그래야지. 옷을 뭘 태워줘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언니한테 49제를 진옥이를 잘 해주라고 그래. 어디 전부 점을 보라고 그래. 49제를? 그래야지 내가 있잖아. 저런 찐빠 붙으면 새끼들을 뒤따라 댕겨 맨날. 그러면 자식들이 좋을 게 없어. 여기 오니까 뒤따라 왔나? 그거 들으라고? 엄마가 왔어. 내가 있잖아. 엄마가 왔으니까 여기 깨도 물타꾼이라고 왔지. 아이고. 보기 싫어서 장례식당 갖고만 뒤따라 와. 여기서 몰렸나 보지. 여기 보려고 그랬나 보지.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그런 거 조심하고. 근데 집이 약간 습해 엄마? 살고 있는 집이? 집이요? 왜 수맥이 자꾸 거꾸로 놓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잠을 깊게 못 잘 텐데 네. 이러면. 그래요. 좀 거실에서 자면 잘 자는데 방에서 안, 자면 좀 못 자. 수맥이 거꾸로 눌러. 그 거실에서 자면은 잘 자. 근데 거실에서 잘 수가 있어야지 또 거실에서 자는 얘기가 좀 반갑다고. 그래서 나 이사할 때는 좀 그런 거 좀 봐. 왜냐면 암 방으로 따지면 거기는 거긴 잠자는 방이 아니야. 그러면 문서는 좀 운이 있어요? 네, 자 이럴 때면 이제 5월 달도 있고 8월 달, 10월 달에 운은 있어. 음력 5월이면 6월 달. 8월 달이면 9월 달, 10월 달이면 동지. 그러니까 음력으로 다 5월 달, 5월 달, 8월 달, 10월 달. 그때 잘 해서
그때는 이제 물어보고, 올해는 이제 북쪽이 안 좋으니까 북쪽 피하고 움직여놓으면 나쁘진 않다 그래. 그리고 저렇게 저렇게 거꾸로 돌면 잠 못 자, 막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잠을 그렇게 자서 이 그 매트리스를 좀 이렇게 돌려볼까 했는데 돌려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지. 차라리 좀 털을 옮기는 게 낫지 않냐 그래, 엄마 들어오니까. 그래놓고 좀만 보고 올해는 종합검진 좀 한번 쫙 해봐. 검진을? 작년에 건강검진 받는 걸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아 받았어야지. 안 받고 그냥 지나갔는데. 응, 올해 좀 받아보셔. 그리고 이 왜 엉치뼈부터 골반이 이렇게 안 좋아? 그래, 이런 데가 아파요. 응? 이게 자꾸 몸이 다 틀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서 도수치료 받든지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혈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 자꾸 밑으로 혈이 안 내려가, 엄마. 그래서 운동 안 하면은 지나, 자다가. 그래서 운동. 그래서 이걸 맞춰놓고 운동하면 덜하지. 근데 이게 혈이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어때. 그러니까 자꾸 다리가 지나고 거야?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돌지를 않는 게 제대로 혈액순환이. 그리고 자꾸만 체에 요새 와서. 그 위가. 그런 것만 자꾸 검사받고 움직이고. 그리고 소일거리라도 좀 해야지, 엄마가. 그러게. 그래서 뭐 좀 교육받아갖고 그냥 좀 뭐를 좀 저런 몇 거야, 시간씩 엄마. 하는. 그냥 사회복지. 그래, 그런 거 3시간짜리 그런 거 하려고 그렇잖아도. 그런 그게밖에 없어. 시간이 많이 안 가는 거. 하루 종일 하는 건 내가 싫어 따라서 못하고. 못해. 그리고 엄마 못해. 4시간씩. 그런 거에도. 3시간씩 하는 거. 그거 해요. 그럼 괜찮으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너무 노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지겹지. 그렇다고 누가 나 돈 줘? 맞아. 돈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라도 슬슬 해면서. 그래서 마을 동무들한테 해주고 움직이면 괜찮지. 그런 거 좀 해서. 그리고 자꾸 비타민 좀 먹으래. 비타민? 철분제하고. 자꾸 현기증처럼 오는 것 같아. 비타민하고. 왜냐면 이 뒷목부터 쓰고 자꾸 혈 쪽으로 나가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겨 드셔. 맛있죠? 병농제 같은 것도 이제 원래 약 먹는 게 많으니까 그거 또 먹으면 양 싫어갖고 안 먹었는데. 혈압 관리 잘해야 돼. 그래, 정말 괜히 쓰러지면 나만 손해요. 어쩔 때는 그냥 빨리 갔으면 좋다는 생각도 들어. 갈라 그래봐, 엄마가 또 가지나. 귀찮아, 못 가지. 귀찮아. 귀찮다는 생각에. 어쨌든 안 가자 그래?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가서 몰라. 엄마는 오늘 온 거는 엄마 몸 관리하라고 온 거 같고. 그래, 소일거리 할 수 있고. 몰라, 집안에 엄마 상문 타지 말라고 여기 온 거 같아. 미워하지 말래. 이제 뭐 좋으니까 뭐 미워할 필요도 없지 뭐. 모르지. 언니가 미워해서 그냥 자꾸 욕을 할지. 에? 욕을 할지. 누가? 내가? 아니지, 언니가. 안산 추워서 뭐 지금 정리하느냐고 뭐 저기도 안 해 이제. 나 뭐라네. 혼자 숭얼숭얼 다 돼. 그래? 하이게야 그렇지. 정리를 해놓고 죽지. 그냥 갔다고 그러겠지.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주고 가든가. 아니, 정리를 좀 해줬으면 편안했지. 아프고 있었거든요. 알아요. 아프고 있었으면 좀 정리해라니까 안 해도 주위에서도 정리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안 해놓고 그냥 하루아침에 갔어. 뭐 그럼 뭐 가는 병을 어떻게 해. 혼자서 그냥. 외롭게 좋았지 뭐. 아이고, 우리도 뭐 잘한 거 없지만 본인도 있으면 들으라고 그래, 씨. 어서 놓고 혼자서 뭐 독불장군으로 살았으면서 무슨 자식이 뭐고 없이 혼자만 그냥 잘났다고 살았으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서로가 풀고 서로 하늘 풀고 가야지 자식들이 뒷다리 말가, 뒤끝이. 그냥 그렇게 알아두셔요. 그것만 잘하셔요. 몸 관리하셔. 네.